자, 여기 경제론에서는요, 시험 목차가 수요 공급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수요 공급에서 한 네 문항에서 한 다섯 개, 경기 변동에서 한 문항, 많이 나올 때는 두 문항까지 나올 때가 있는데,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 여기서 두 개 나왔어요. 두 개. 그래서 여기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하고, 그죠? 이 탄력성에서 계산 문제가 각각 하나씩 언급할 수 있는데, 계산이 뭐 안 되면 그건 내비둬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수요 공급을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인해서 이 가격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누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개업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적절한 뭐를 제의할 수 있냐면, 어떤 여기서 정보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수요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아, 여기 이제 교재에 보면은 수요라고 돼 있죠. 예, 수요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뭐를 나타낸다. 아, 욕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요라는 것은요, 소비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상품을,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이자 욕구를 뭐라 그런다. 수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 앞전에는 우리가 수요하고 수요량을 구별을 해드려 봤는데, 별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수요 그러면 모든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이자 뭐 욕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구매가 끝난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계획을 나타낸 것이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수요의 성격이 있어요. 아, 성격을 보면 이 수요는 첫 번째 사전적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구매가 완료가 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겠다는 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가서 배를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갈 때, 그죠? 원래 계획은 한 열알 정도, 열 개 정도 살라고 갔는데, 그날따라 마트에서 나와 있는 배의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 막상 가서 구매한 건 한 다섯 개만 구매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가 끝난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거.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수요를 나타내냐면 유효 수요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라는 것은 특정한 재화를 구매하겠다는 욕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얘를 구매할 수 있는 뭐를, 능력이 수반된 것을 구매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매력. 그런데 자, 일반 상품은요, 자기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있죠. 예, 그러면 벌어들인 소득에서 뭐를 빼야 돼요? 지출 있죠. 그러니까 요 지출이라는 거는 빌린 돈, 대출금에 따른 이자라든가 세금 있죠. 그거를 빼고 난 것을 우리가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그래요. 그 처분 가능 소득을 구매력을 나타내는데,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비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벌어들인 요 소득에 의해서만 주택을 구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구매력에는 금융대출금이라든가 저축을 해서 모았던 돈 있죠. 예, 이 돈들까지도 다 어디다 포함시킨다. 구매력에 포함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알아두실 거는,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 무슨 개념으로 접근해요? 유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량이라는 것은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이 명시되지만 그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유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60페이지에 가면은 1번에 유량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유량을 보게 되면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 유량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 경제 변수에서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야 측정이 가능한 유량 변수하고요,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해야 측정이 가능한 절량 변수가 있다라고 해놨죠. 예. 근데 경제학에서는 뭐를 쓰는 거예요? 유량을 쓰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그럼 경제학에서는 왜 유량을 쓰냐면,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다 소모성 재화예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자, 2019년에도 시장에는 사과가 공급이 됐고요. 2018년에도 사과가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019년에 사과가 공급이 될 쯤이면 전년도에 공급된 사과는 어떻게 돼요? 다 소진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기간 내에 소비된 사과의 양과 이 기간 내에 소비된 양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서 그 수량을 갖다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총각의 용돈이 100만 원이라고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100만 원이면은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기간이 명시가 돼서 지난 3년간의 용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만 원이 적어요. 적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이 명시가 되지만 이 의미가 분명해지는 게 유량 개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김총각이 사과를 갖다가 30개를 소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번에 30개를 먹었다는 얘기는 아주 많이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3년간 소비한 게 30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수량이 많다고 볼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는 그 수량의 의미를 분명히 판단하기 위해서 소모성 재화에서는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과 같이 내구재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유량 개념뿐만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량이.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명시가 돼야지만 그 수량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시점이 정해져야 돼요. 뭐가? 시점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이 도시에 주택이 전부 몇 채가 되겠어요? 이 도시의 주택이. 전체 총량이 몇 채가 된다. 그 몇 채가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을 설정해서는 그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가 설정이 주어져야 돼요? 시점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1월 현재 이 도시의 주택은 120만 채다. 그러면 얘가 120만 채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서는 이 총량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시에 공급된 주택은 2019년 이래로 작년에 공급된 주택도 있고요. 3년 전, 4년 전에 공급된 주택도 있고 2000 예를 들어서 10년에 공급된 주택도 있고 1990년에 이 공급된 주택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다 쌓여서 모은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절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개념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소모성 재화는 한 해 지나면 없어져요. 근데 주택은 틀리잖아요. 주택은 올해 신축된 주택이 있지만 작년에 공급된 주택도 있고 10년 전에 공급된 주택도 여전히 시장이 어떻게 돼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내구재에서는 유량 개념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절량이, 절량.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물어볼 때는 뭐를 중심으로 출제를 했겠어요? 절량을 중심으로 출제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청소년 있죠? 청소년 자녀를 둔 집에서는요, 애들이 요즘 이 폰 갖고 스마트폰 갖고 게임하느라고 저녁에 일찍 자야 안 자요? 안 자요. 그럼 부모가 얘기하죠. 언제 잘 거냐고. 그럼 애들이 얘기하죠. 이제 잘 거라고. 그런데 한 시간 지나면 또 자야 안 자요? 안 자면 부모의 톤이 좀 더 높아지죠. 언제 자냐니까. 그러면 애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이제 잘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절량 변수의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세 가지. 인구하고 재고하고 자산의 요 세 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61페이지에 가면은 박스에 예제 하나 있죠. 61페이지에. 찾으셨어요? 그 예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경제 변수들인데 유량 변수하고 절량 변수가 옳게 묶인 걸 물어봤죠. 그 안에 여섯 개 들어가 있죠. 여섯 개 중에서 니은에 가면 자산이 있죠. 디귿에 가면은 인구 있죠.
비읍에 가면 재고 있죠. 걔네 글자 따면 임재자잖아요. 걔네 세 개예요. 답이. 걔네 세 개. 나머지는 다 뭐란 얘기예요? 유량이란 얘기예요. 유량. 거기 보면은 지대 수입이라고 돼 있죠. 자, 참고로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영문상에서 렌트라는 애 있어요. 렌트. 렌트라는 애를 우리나라는 지대 또는 임대료로 번역해서 써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지대하고 임대료 개념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지대. 주택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뭐예요? 임대료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정 기간이 있죠. 통상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로 그 사용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을 지대 또는 뭐라 그런다? 임대료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일정한 기간이 명시가 돼 있으니까 유량이겠어요? 좌량이겠어요? 유량일 거 아니에요.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자론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요 임대 수익 있죠. 임대 수익의 또 다른 표현을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순영업소득이라는 것도 내가 부동산을 임대를 줘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임대 수익의 또 다른 표현을 뭐라 그런다? 순영업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무슨 개념이에요? 얘도 유량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면은 지대 수입이라고 돼 있죠. 지대 수입.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가계 소득이라고 돼 있죠. 걔들도 다 뭐로 해요? 유량이라는 거예요. 유량.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그죠? 무슨 신고해요? 소득세 신고하죠. 그럼 이때 신고의 대상이 되는 요 소득이 있죠. 요 소득은 지금까지 벌어들인 거예요? 아니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기간이 명시가 돼서 의미가 파기된 애가 바로 뭐예요? 그게 소득인 거예요. 소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김총각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소득이 얼마라는 거예요? 1억. 그러면 이게 1년 동안에 1억이면 고소득자잖아요. 이게 10년간 벌어들인 게 1억 그러면은 결코 많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소득 개념은 뭐가 설정이 돼야, 기간이 설정이 돼야지 그 크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냐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 재산의 규모를 파악할 때는 기간을 정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재산이라는 건 지금까지 쌓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득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개인이 매년 뭐를 벌어들였어요? 소득을 벌어들였죠. 벌어들인 것 갖고 뭐 해요? 소비하죠. 그 남는 게 있으면은 이거를 계속 비축하겠죠. 그래서 쌓인 게 뭐란 얘기예요? 그게 자산 또는 재산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개념이에요? 유량이고. 여기 쌓여있는 얘는 무슨 개념이다? 이건 절량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이게 계속 쌓이면 이게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절량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가 되고?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소득, 소비 이런 거 구별하라고 잘 안 줘요.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절량 변수 있죠.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일단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상단에 주택 수요하고 주택 소요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보시면은 이건 나중에 저기 어디죠? 주택시장 분석할 때 나오는 용어인데 주택 소요라는 것은요. 이게 하우징 니드라고 돼 있고요. 반면에 주택 뭐가 있어요? 수요가 있어요. 이거는 하우징 디맨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요 니드라는 것도 있죠. 이건 말 그대로 욕구예요.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관한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되죠.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욕구 있죠. 주거 수준에 관한 욕구를 뭐라고 그런다? 주택 소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주거에 관한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요건은 뭐냐면 정원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거실 공간이 넓어야 되고 이런 욕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공간은 시장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공이 잘 안 돼요. 제공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공간은 최소한의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건설업자들은 적은 면적의 적은 평형의 주택을 공급하든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든 공간을 잡아먹는 건 비슷해요. 그런데 결국은 저렴한 가격을 받고 공간을 공급해봐야 이윤을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들은 무슨 능력이 없어요. 주거에 관한 욕구는 있어도 이걸 뒷받침할 만한 구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을 통해서는 충족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디맨드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유효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욕구뿐만이 아니라 뭐를 수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양하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단독주택,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전원주택 다양하게 공급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만 이 사람들의 욕구는 충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거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 있죠. 네, 이거를 공급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의 이 주거에 관한 욕구를 채워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 주택 소유를 보게 되면은 사회주택, 사회적 주택 정책적 개념으로서 그 정부의 시장 개입 원리에서 유도된 사회적 기준에 필요한 주택의 수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면 저소득층의 무주택 서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공공임대주택은 민영주택에 비해서 뭐가 싸냐면 임대료도 싸지만 관리비도 싸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지금 갖고 다니는 요 모바일폰 있죠. 핸드폰. 핸드폰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아니 요즘 공짜폰도 많은데 그거 하나 가서 만들면 되지. 왜 이 전화기도 없이 다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짜폰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료의 부담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한 달 사용료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시장 안에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이용 구간을 이렇게 세분해서 주기가 어렵잖아요. 최저 요금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만약에 이런 폰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는 월 사용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렴하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폰 하나씩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공공주택이.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 계층이 아니라 이 계층을 위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택금융이 있죠. 주택금융의 역할이 이 소요를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수요로 바꿔주는 거예요.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도 시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지원을 받아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우리 그 62페이지에 보면 밑에 그 수요량과 수요 곡선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서 수요량이 종속 변수고 동그라미 2번에 수요 결정 요인이 독립 변수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교재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그 수요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수요 함수라는 거는 여기 있는 요 수요량이 있죠. 요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함수 형태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보면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소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지난번에 우리가 용어를 가지고 설명했죠. 여기 해당 재화라는 거는 뭐 얘기했었어요? 해당 재화. 해당 재화라는 거. 이게 주택시장 그러면요. 주택이 해당 재화예요. 아파트 시장 그러면 아파트가 해당 재화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변하죠.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그러면 소득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련 제어라고 있죠. 만약에 빌라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관련 재화라고 그런다고요. 해당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화를 무슨 재화? 관련 재화. 그럼 만약에 콜라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줄 거 아니에요. 걔는 우리가 다른 재화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얘가 변해도 얘가 변하죠. 얘가 변해도 얘가 변하죠. 얘가 변해도 얘가 변하죠. 그럼 얘네 하나하나가 변할 때마다 얘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그래요. 무슨 변수? 독립변수.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가 변할 때마다 얘가 변하죠. 그래서 얘는 종속변수라는 거예요. 무슨 변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교재에 보면 1번에 수요량이라고 해놨죠. 그 수요량에 가로 열고 무슨 변수라고 해놨어요? 종속변수. 근데 그 밑에 가면은 수요 결정률이라고 돼 있죠. 그래놓고 가로 열고 뭐라고 해놨어요? 독립변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자 가격이나 소득이나 얘들은 다 변할 수 있죠. 그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소득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변수가 세 개잖아요. 이렇게 세 개. 세 개인데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 있죠. 그래프는 2차원만 표시할 수 있어요. 즉 두 개의 변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변수만 쓸 수 있으면 얘네 중에서 몇 개만 써야 돼요? 두 개만. 그거를 쓰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가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가정이 뭐냐면 뭐가 변한다고 했을 때 이 가격이 변한다고 했을 때 가격 말고 얘들은 다 일정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변한다고? 가격만. 그래서 약속을 정해서 여기는 가격을 쓰기로 약속을 정하고요. 여기는 뭐로 쓰기로? 수요량을 쓰기로 약속을 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종축에는 뭐가 들어가고? 가격.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요량.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우리가 좁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당의 재화의 뭐란 얘기예요? 예, 이 가격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수요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요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균형에 가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고자 할 때는 균형 거래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구해야 돼요? 가격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임의의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요게 수요량을 나타내겠죠. 수요량을 나타내는데 지금 수요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량이 얼마가 되냐는 것은 요게 요 P라고 돼 있는 애 있죠. 얘가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요량의 크기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격을 10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얼마? 10. 그러면 여기다가 요게 10으로 알려진 거죠.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10은 20이죠. 그럼 110에서 20을 빼면 그럼 90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20으로 올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20으로.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20이 되겠죠. 그러면은 2 곱하기 20은 40이잖아요. 그럼 110에서 40 빼면 얼마겠어요? 그러면 얘는 7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90 또는 70이 됐을 때는 뭐가 결정해 준 거예요? 가격이 결정이 된 거죠. 가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법칙이 도출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이 10에서 얼마로 올라가면요. 20으로 올라가면 수요량이 90에서 70으로 줄죠. 근데 반대로 20에서 10으로 떨어지면은 70에서 90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 반비례. 이게 수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슨 법칙이에요? 수요 법칙. 이게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다가 부지불식간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듭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줄어드는 거를 인식을 하면서 정리가 이제 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교과서에서는 그 수요 결정 요인에 갔을 때 당해자의 가격서부터 소득 관련자의 가격, 인구 수요자의 가격 상승 또는 가격 하락 예상, 기호 이렇게 묶어놨죠. 이게 기호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제 개인에 따른 물건에 따른 기호나 여러 가지가 다양한데 이거는 기호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변수를 갖다가 기호라고 묶어서 그냥 얘기해요. 경제학에서는.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뭐 이렇게 자주 인용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앞에서 나왔던 용어가 지금 중복인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이 63페이지에 가시면은 62페이지에 가시면 수요 결정 요인에 기업의 당해제와의 가격이 있죠. 가격 빼고 니은이 소득이죠. 디귿이 관련제의 가격이죠. 그 다음에 미음이 수요제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예상이죠. 요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65페이지 가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에 수요 변화라고 돼 있죠. 그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프 밑에 가면 기역이 소득 변화죠. 니은이 관련제의 가격 변화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박스 밑에 가면 디귿의 수요제 예상 있죠. 그게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제가 대표적인 거 요거 세 가지만 얘기하죠. 여기 점점점 돼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기호도 있을 수가 있고 인구의 변화도 있을 거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거 요렇게 세 개만 가지고 요거를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뒤로 가면은 수요 변화율이라고 나오죠. 예, 그때 가서 얘들을 다시 가격을 뺀 나머지 얘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수요 함수라고 해서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끝나고 뒤에서 수요 변화율으로 다시 거기서 설명이 되면 돼요. 근데 이게 앞에도 나와 있고 뒤에도 나와 있으니까 처음에 이쪽에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얘들이 서로 다른 애들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요 법칙이고 이 수요 법칙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수요량이라고 했을 때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자 이렇게 보시면 가격이 지금 두 개가 돼 있죠. 10하고 얼마? 20. 그럴 때 수요량이 각각 얼마로 나와요? 70하고 얼마로? 90으로. 그죠? 그 요렇게 성립이 됐을 때 지금 제가 명시한 건 가격이 10하고 20에 두 개밖에 없죠. 근데 요 사이도 가격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변화가 이 안에 존재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요 점들 있죠. 이 점을 쭉 연결하는 게 무슨 곡선? 그게 수요 곡선인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무슨 길을 갖는다? 우하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격이 지금 떨어질수록 뭐가 늘어나요? 수요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데 그러면 이게 가격이 떨어질수록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요. 저 수요 곡선의 높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어떠한 재화를 구입할 때 느낄 수 있는 한계 효용이 있죠. 그 한계 효용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지금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한계용에 대한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가 고팠을 때 빵을 하나 소비하죠. 그때 효용이 제일 큰 거예요. 배고플 때 먹었을 때. 근데 빵을 두 개째 먹으면 그 효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가격 하에서는 소비량이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이 나오는 거예요. 빵 하나에 1,000원씩은 살 수는 있어도 빵두개 각각 1,000원씩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사면은 가격을 1,500원에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일 때는 하나를 소비하지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개 소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지나시면은 이제 그것까지 해보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 요거라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은 무슨 변수? 독립변수, 얘는 무슨 변수? 종속변수. 얘들을 다 그래프상에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놓고 분석을 했을 때 수요 법칙이라는 건 다른 요인이 일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무슨 곡선?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무슨 길을 갖는다?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 예, 그런 정도 예,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그 수요 곡선에 보시면 밑에 개별 수요 곡선하고 시장 수요 곡선이 있다고 그러죠. 자, 요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요, 개별 수요 곡선이 있죠. 예, 이거를 수평으로 더한 거예요. 그 수평으로 더했다는 얘기는, 자, 이 시장에는요, 개별 소비자가 A와 B에 딱 둘만 있다고 가정해요. 가정을 했을 때. 그럴 때 임의의 가격선이 주어져요. 자, 1,000원일 때 A는 몇 개를 소비하냐면 3개를 소비해요. 그 얘기는 각각 이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효용의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소비하는 양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개를 소비하니까 A의 개별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같은 가격이 1,000원일 때 B는 5개를 소비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B의 개별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거는 이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이 수평으로 더했다는 얘기는 이 양을 다뭐한 거예요? 더한 거야. 그러면 얘는 3개고 얘는 몇 개예요? 5개죠. 그러면 이 가격 수준에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은 3개하고 5개를 합한 몇 개라는 거예요? 8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더 완만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만약에 주어져요. A에 개별 수요 함수 있죠? 예, 개별 수요 함수가 100-2P고요. B에 개별 수요 함수가 100-3P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하라고 이렇게 주어질 때. 그럴 때 여기 보면은 여기에 수량이 앞으로 나왔죠? 그럼 시장 수요 함수라는 건 얘네를 다 뭐한 개념이에요? 더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 수량이 앞으로 나와 있을 때는 얘네를 그냥 더하면 돼요. 더하면 되기 때문에 두개 더하면은 200 마이너스 얼마? 5P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량이 앞으로 나오면. 그러면 그냥 주어져 있는 애들을 그냥 더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하면 플러스 되는 거 아시죠? 예. 네, 그래서 그냥 200 마이너스 얼마로? 5P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 시장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 게두 배로 늘어났대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가 앞으로 나와 있어요? 가격이 앞으로 나와 있죠. 그럼 원칙적으로는 이 식을 양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양을 기준으로. 그러면 얘가 좌변으로 이 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4QD가 얼마 나오겠어요? 100-P가 되겠죠. 넘어가니까. 그러면 여기 내가 마이너스잖아요. 넘어가면 뭐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있는 P가 플러스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QD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4QD니까 양쪽을 4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25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4분의 1 P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몇 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두 배로. 그러면은 얘는 50 마이너스 2분의 1 P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물어본 게 뭐를 기준으로 물은 거예요? 가격을 기준으로. 그러면 식을 다시 정리해 줘야 돼요. 그럼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2분의 1P가 50 마이너스 QD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P는 2분의 1이니까 100 마이너스 2QD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항을 시켜서 여기까지 도출한다는 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몇 배로 늘어났다 그러면 두 배로 늘어났다 그러면 나누기 2 하면 돼요. 나누기 하면 얘가 2가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는 논리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8배로 늘어났다면 8로 나누면 돼요. 4로 늘어났다면 4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뭐가 주어져 있을 때? P가. 이게 여러분 시험 기출이에요. 기출에 나왔을 때 출제자가 낸 의도는 뭐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나눠서 답을 찍으란 얘기고 모르는 사람은 버리란 얘기고 뭐 이런 얘기죠. 그 이후로는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안 나와요 이거. 한번 나오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생들이 이제 외부 모의고사 하면 이걸 또 내요. 이게 그래서 어떤 심한 거는 막 소수점으로 계산한 것도 내고 그러는데 그런 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개별 수요 곡선하고 무슨 곡선? 시장의 수요 곡선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5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중간에 양가로 3번에 수요량이 변화하고 무슨 변화가 있어요? 수요의 변화라고 돼 있죠.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 기억하나요? 별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거기 65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수요 법칙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 의 나와 있죠.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한다고 돼 있죠. 그거 밑줄 치고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자, 그래서 이제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수요의 변화가 있을 때 거기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 안에 보게 되면요. 우하 방향으로 이동하고 좌상 방향으로 이동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그거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해드릴 거예요. 수요량 변화하고 수요 변화서부터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연결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요가 감소하면은요,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그런다.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써줘요. 이렇게 표현을 써주는데 올해 여러분 작년 여러분 시험에 이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또 나올 거라고 보진 않는데 이게 우측이고요. 여기가 좌측이에요. 근데 얘가 위에고 얘가 아래예요. 위치를 가지고 위에 아래는 구별할 수 있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래요?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네, 그러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상향 또는 우상방으로 이동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을 할 때. 근데 만약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가죠. 좌측으로 간다는 얘기는 수요가 뭐 했다는 거예요? 감소했는데 얘가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좌하향 또는 좌하방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 표현이 여러분 시험에서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작년 시험에. 근데 이걸 왜 내면은 별로 안 좋다고 보냐면 저쪽에서 여러분들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방향이 들어오면 그럼 또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안 쓰는 게 난데. 예, 근데 시점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올해 아마 외부 모의고사를 보면 또 선생들이 이걸 방향을 우상향으로 이동했니 또 좌향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실전에서는 다시 뭐 등장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는 봐요. 근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그려볼 때
공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공급도 똑같아요. 증가하면 우측으로 이동하고 줄어들면 좌측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공급 곡선은 이렇게 가요. 여기가 우측이고 여기가 좌측이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요. 얘가 위에고 역시 아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 곡선은 이렇다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 공급이 줄어들면 이렇게 좌측으로 가겠죠. 근데 좌측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좌상향으로 이동했다. 또는 좌상방으로 이동한 것이 이제 공급이 감소. 근데 공급이 늘어났으면 이렇게 우측으로 가겠죠. 우측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우하향으로 이동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공급 곡선이 우향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공급이 뭐 했다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수요 곡선하고 헷갈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를 싫어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구별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작년 시험에 한번 이게 툭 들어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올해 외부 모의고사를 보면 선생들이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 정도는 알아두시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진도가 65페이지 정도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60페이지, 10페이지씩 씩 가요. 다음 주 되면 더 많이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는 집에서 뭐를 꼭 해야 돼요? 복습해야 돼요, 복습. 여러분이 살 길은 복습밖에 없어요. 예습은 바라지도 않아요. 뭐라도 해달라고. 복습이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꾸준하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